내돈내산으로 구매한 착용감이 훨씬 더 괜찮았던 디자인 진짜 너무 예쁘죠. 튀어나오는 살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착붙하는 느낌이라서 꼭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저랑 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많은 당당이들의 깊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나 해봤는데요. 광고나 협찬 1절 없이 내돈내산으로 구매한 빅사이즈 브라 6종 리뷰입니다. 브라라는 아이템 자체가 피부에 가장 민접해 있어서 착용감이 좋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옷을 입었을 때 그 핏감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저는 가슴이 많이 큰 체형이다 보니까 이 착용감과 핏감을 동시에 만족하는 브라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속옷 추천을 해달라는 우리 당당이들의 요청에 빠르게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우리 당당이들과 함께 편안함과 핏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브라를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6가지 아이템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저의 가슴 사이즈와 브라 취향을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가슴 밑둘레 82에서 83, 가슴 윗둘레 102cm 정도로 타이트하게 입으면 80F, 그리고 좀 여유있게 입으면 85 이 사이즈로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슴이 크다 보니까 가슴 아래 여기 밑가슴에 지지력이 부족하면 좀 불안정한 느낌? 뭔가 입어야 될 것을 덜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심리스로 된 제품 좋아하고 편하게 느끼기는 하는데 아예 밑가슴을 받쳐주지 못하는 브라보다는 오히려 와이어 브라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기는 했으면 좋겠는데 가슴을 좀 안정적으로 받쳐줬으면 또 좋겠고 또 볼륨감은 어느 정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피스 또 예뻤으면 좋겠는 그런 좀 어려운 취향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6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볼륨감, 그러니까 핏감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 만족해할 만한 제품들부터 소개를 드릴 건데 나는 볼륨감, 핏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편안한 착용감이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제품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에이스의 글램 리프트 브라인데요. 이 브라는 마른 글래머 분들이나 빅사이즈 체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브라들보다 여기 컵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만 보셔도 느껴지시죠? 컵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굴곡지게 안쪽까지 다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와이어 브라고 가슴 아랫부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가슴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85 이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 브라는 이렇게 어깨끈이 두껍고 되게 소프트한 느낌? 부들부들한 편이라서 제 어깨를 막 세게 짓누르지도 않고 제 가슴 무게를 이렇게 같이 들어주는 듯한 느낌이라서 착용감도 와이어 브라 치고는 되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면이나 뒷부분도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어서 등살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기대했던 것보다 착용감이 훨씬 더 괜찮았던 그런 브라였습니다. 저는 와이어 브라에 대한 거부감이 막 엄청 심하지는 않아서 이 브라 되게 괜찮게 착용을 했는데요. 컵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제 가슴을 온전히 이렇게 감싸주는 게 옷을 입었을 때도 핏감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 점이 참 마음에 들었고 디자인 자체도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이라서 와이어 브라치고 되게 근더더기 없다? 괜찮다 싶은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와이어 브라다 보니까 여기 부유방 근처까지 이 와이어가 높게 올라오는데 오래 착용을 하다 보면 이 와이어가 조금 찌르는 듯한 느낌? 근데 막 엄청 쑤신다거나 막 아프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와이어가 뭔가 제 부유방을 약간 건드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치만 저도 외출할 때 이미 여러 번 착용을 했을 정도로 볼륨감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베이직한 브라로 입기에 너무 괜찮았던 제품이라서 난 오늘 딱 붙는 옷이나 라인이 좀 중요한 날 그럴 때 베이직하게 찾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큐모모의 솜사탕 브라인데요. 일단 여러분 이거 디자인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85 이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이 사이즈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쁘고 러블리한 디자인의 브라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브라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이 브라는 사이즈를 미스를 했던 설명란을 꼼꼼하게 읽질 않아가지고 한 컵이나 두 컵을 올려서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정사이즈로 구매를 해버려서 우리 당당이들은 사이즈 꼭 업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디자인이라든지 디테일 위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브라는 큰 컵 브라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볼륨 패드로 되어 있고 가슴을 2분의 1 정도 가려주는 반컵 디자인으로 볼륨감을 진짜 끌어와서 미친 듯이 폭발적인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소프트 와이어로 되어 있어서
가슴 아랫부분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가슴을 받쳐주는 정도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여기 어깨끈이 다른 큰 컷 브라에 비해서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조금 불안한 느낌? 그리고 어깨가 조금 눌린다는 느낌? 근데 제가 사이즈 미스를 했음에도 제가 입고 하울을 찍을 수 있었던 게 브라를 구매하면 이렇게 연결 캡을 좀 제공을 따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둘레 사이즈를 더 넓혀서 착용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서 조절을 해서 입을 수 있다는 거, 요 점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브라도 마찬가지로 엄청 편한 날 입기보다는 오늘은 진짜 미친 볼륨감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예쁜 속옷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 하는 날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빅사이즈 브라에서 디자인을 포기하셨던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 그리고 큐모모 브랜드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는 사람들은 안다는 아름아름 유명한 브라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 헤베더유스의 리벳서포트 브라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착용을 하는 뒤투크가 아니라 앞투크로 되어 있어서 정말 볼륨을 등에서부터 끌어와서 입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빅사이즈뿐만 아니라 조금 보통 체형에 가지신 분들도 볼륨을 위해서 찾지 않을까 싶은 그런 브라인데요. 제 가슴을 충분히 덮어주는 널찍한 컵 사이즈와 컵 아랫부분에 살짝의 볼륨감이 더해져서 가슴을 딱 잡아주고 신축성 좋고 소프트한 넓은 옆면으로 등라인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특징인 그런 브라예요. 저는 이렇게 앞후크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익숙하지는 않아서 처음 입었을 땐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입다 보니까 앞후크 디자인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잠궜을 때 생기는 볼륨감이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만족했던 건 이 등 부분. 보통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브라는 압박감이 있는 편이라서 등살 커버가 좀 어려운 편인데 요거는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살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브라도 마찬가지로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 착용감이었습니다. 브라 소재 특성상 부유방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심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심들의 존재감이 좀 강력하게 느껴져서 브라를 입었을 때 편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브라의 존재감이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부유방 부분에 힘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제 부유방을 좀 압박하는 느낌? 그래서 부각도 좀 심하게 느껴지는 편이었고 가격도 6만원대인데 요즘 빅사이즈 브라도 착용감도 너무 좋은데 가성비도 괜찮게 나온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단품 6만원은 조금 비싼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볼륨감보다는 착용감이 조금 더 우선이 되는 제품들 3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바디코의 애착 프리업 브라입니다. 요거는 딱 보이는 것부터가 나는 정말 편해요가 써져 있는 브라잖아요. 요 브라는 착용감과 볼륨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주는 브라라고 하는데 일단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2cm 정도의 두께감 있는 패드로 입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볼륨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나 옆면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어깨끈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잖아요. 끈이나 전체적인 마감들이 제 살들을 압박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 몸에 착붙하는 느낌이라서 착용감이 편한 건 당연하고 등 부분 마감도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브라였습니다. 착용감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 뭐 1등, 2등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조금 아쉬웠다면 이 볼륨감 있는 패드를 쓴 거 너무너무 좋고 만족스러운데 이 볼륨 패드에 비해 제 가슴을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더라고요. 입고 나서 보면은 아랫부분이 살짝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제가 컵 사이즈가 커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이즈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너무 만족하실 것 같은데 빅사이즈 브라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훨씬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치만 전체적인 착용감이나 만족도 부분에서는 너무 괜찮았던, 너무 부드럽게 잘 입을 수 있었던 그런 브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마른파이브의 쉬어 브라인데요. 이 쉬어 브라는 제가 이 품목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을 정도로 꽤나 오래 착용을 했고 또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 꼭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쉬어 브라가 많은데 내돈내산으로 하나 더 추가 구매를 해서 가져온 그런 제품입니다. 얘도 디자인부터가 나 편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아무래도 착용감이 더 중요한 그런 브라들은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인 건 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무튼 이 쉬어 브라도 방금 소개를 해드렸던 바디코 브라처럼 아주 널찍한 어깨끈과 부드러운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착용감은 진짜 말도 못하게 편한 그런 브라인데요. 아까 바디코 제품이랑 차이가 좀 있다면 소재가 훨씬 더 얇고 훨씬 더 야들야들해요. 이 바디코 브라가 조금 더 짱짱 쫀득 이런 느낌이라면 쉬어 브라는 조금 더 야들야들하고 쫑쫑 쨍쨍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 때문에 가슴을 더 안정감 있고 볼륨감 있게 딱 잡아주는 거는 바디코 브라지만 착용감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쉬어 브라더라고요. 입었을 때 내 몸에 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름부터가 쉬어 브라잖아요. 입고 나서 좀 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가볍기도 해서 만족도는 되게 괜찮았던 상당히 높았던 그런 브라였습니다. 근데 얘가 또 가슴을 아예 못 받쳐주는 건 아닌 게 이 프리어 브라보다는 여기 아랫부분이 조금 더 긴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으로 가슴을 좀 받쳐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용감과 볼륨감 둘 다 중요하신 분들은 바디코 제품이 더 좋을 것 같고 나는 그저 미친 착용감이면 된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브라를 원한다 싶으시면은 요 쉬어 브라를 훨씬 더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제품은 바로 컴포트랩의 마법 보정 브라렛인데요. 컴포트랩은 빅사이즈 브라로도 너무 유명하고 가성비 쇼핑몰로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컴포트랩에서 되게 유명한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뒀던 브라 하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들고 온 제품도 리뷰가 정말 많고 인기 제품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착용감이 좋고 부드러운 브라캡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레이스를 덧댄 듯한 페미닌한 디자인의 브라렛인데요. 브라캡 위에 가슴걸을 다 덮을 정도로 레이스가 높게 덧대어져 있어서 윗가슴 들뜸 없이 살짝 가려주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이 점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 이 뒷부분 전체가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등살 커버는 당연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착용감도 너무 편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쉬웠던 게 바로 이 핏감이었는데요. 약간 좀 발사되는 느낌? 제가 추천 사이즈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저한테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부유방 부분에 들뜸도 살짝 있었고 캡 모양이 전체적으로 좀 저랑 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착용감은 진짜 편하고 진짜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저랑 핏이 좀 안 맞는 느낌?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듯한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돈내산 6가지 빅사이즈 브라 리뷰였는데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큰 컵이신 분들 또는 빅사이즈 브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쇼핑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